여러분이 마셔본 가장 특이한 음료가 무엇인가요? 미국의 잔디맛 소다, 일본의 둥지냉면 음료, 저희가 만들었던 동치, 아 얘는 괜찮겠지. 그런데 얘네들도 한 수 접어주는 음료가 있습니다. 썬키스트 똠양꿍 젤리소다, 대나무 맛 푸바오 펩시. 뭐야 이거? 처음에는 낚시인 줄 알았습니다. 맛이 좀 독자님께서 보내주신 메일인데요. 답장을 했더니 대륙의 탄산음료들이 맛이 좀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썬키스트 똠얌꿍 맛, 펩시 대나무 맛, 펩시 꽃맛, 미린다 코코넛 패션후르츠 맛. 내가 방사능 콜라 다음에는 뭐 없을 줄 알았는데. 하나하나씩 마셔보겠습니다. 썬키스트 똠얌꿍 맛, 레몬을 눈에 붙인 고추라니. 이미 그 디자인부터 이제 쉽지 않게 생겼죠. 아니 제 인생 첫 똠얌꿍을 음료로. 어쨌거나 이 음료를 따라 보았습니다. 어? 젤리다. 썬키스트 똠얌꿍은 젤리소다입니다. 하지만 음료의 비주얼은 레모네이드처럼 생겼는데요. 향을 맡아보니 웃음이 나는 향인가요? 네, 웃음이 나요. 새콤한데 매콤해. 마셔보니까 와, 맛! 몹시 이상해요. 국물을 만들었다 이런 건 아닌데, 근데 구연도도 높아. 똠얌꿍이 떠올라요. 그 똠얌꿍 특유의 레몬맛, 고추맛, 여러 향신료 맛이 이 끈적한 젤리소다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나쁘진 않은데, 잘 만들었는데 이 귀한 걸 저만 맛볼 순 없죠? 나디터님께 썬키스트 똠얌꿍을 마셔보겠습니다. 어셔! 좀 맛이 음료를 먹은 게 아니라 진짜 음식을 먹은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아 근데 절대 맛없지는 않아요. 맞아, 잘 만든. 그게 신기해요. 이게 진짜 맛있는 건가 싶어서 이번에는 다른 게스트에게 맛을 보여주었습니다. 뭐야 이거? 너무 싫은데? 아 우리 입맛이 이상해질 대로 이상해졌구나. 이 녀석들은 독자님께서 오래전에 수집해놓은 녀석이라고 합니다. 탄산이 빠졌기 때문에 마실 수는 없을 거라고 했는데 살려야 합니다. 마치 맛이 좀 구독자가 올랐다 내렸다 하는 것 같은 모습이라 더 간절하게 탄산을 주입해봤는데 펩시는 살리지 못했지만 마시 좀은 구독해주시겠죠? 일단 마셔볼게요. 먼저 대나무 펩시는 대나무 향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일이 함께 섞여있는 느낌입니다. 따라서 마셔보니 이게 너무 오래돼서 그런가요? 대나무 막 죽염치약 이런 향은 안 나요. 이 과일로 추정되는 그 맛이 느껴져서 그냥 김빠진 펩시인데 사람이 아니라 푸바오가 마셔야 맛있는 걸까요? 하지만 다른 음료는 달랐어요. 꽃맛 펩시, 정확히는 개화 펩시라고 부르는 게 맞겠죠? 일본에 벚꽃이 있다면 중국에는 이 개화가 있는데요. 일단 따라봤는데 향이 있어요. 달콤한 꽃향이 잔 가득 퍼지는데 이게 꽃향 같기도 하고 살구향이나 자두향 같기도 합니다. 탄산만 제대로 살아있었다면 정말 정말 맛있었을 것 같아요. 예전에 마셨던 미니메이드 플라워보다도 어울리는 느낌? 대신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이미지가 있는데요. 입 밖에 내뱉기 전에 라디터님께 맛보게 하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맡아본 냄새 같거든요? 섬유유연제야. 아쉽게도 이 녀석들은 나온 지가 꽤 된 제품이라 탄산 심폐소생술에도 살아나기는 힘들었어요. 대신 한국에도 이런 느낌의 펩시가 나오면 어떨까 싶네요. 소래눈 펩시라든지. 어차피 펩시는 태극기도 달렸잖아요. 마지막은 한국에서 이제 볼 수 없는 미린다입니다. 미린다 코코넛 패션후르츠 맛이 나왔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코코넛은 좋아하지만 패션후르츠는 잘 못 먹거든요. 하지만 따라보니까 향이 바다 코코넛 같은 고소함과 패션후르츠 향은 아주 미세하게 나는데 매콤한 거? 부드러운 묵직함이 있고 아 먹으니까 패션후르츠다. 우와 맛있어요? 오 맛있어요. 헐. 역시나 궁금해하는 나디터님을 불렀죠. 네. 아니 냄새 좋았는데 가까이 맡자마자 코코넛 냄새. 나는 코코넛 맛이 덜 났는데. 그냥 반절이 아니라 요 정도. 과일 취향에 따라 비율을 다르게 느낄 수 있는 미린다. 이 녀석은 거의 음료계의 MBTI 측정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마시잼 독자님이 중국 음료를 보내줬을 때가 또 있었는데 그것과는 또 다른 느낌의 음료들이었습니다. 보니까 얘네들은 다 해외 브랜드가 중국에 들어온 거거든요. 거대한 중국 시장에서 선택받기 위해 그들이 좋아하는 음식이라거나 대나무나 꽃 같은 걸로 중국인들의 문화를 많이 차용한 게 아닌가 싶어요. 나중에 우리나라도 이런 느낌의 문화적 요소를 차용한 콜라나 음료들이 생기지 않을까요? 마치 K-웨이브 아니 미치동처럼 말이죠. 지금까지 마시즘의 세계 음료, 이색 음료 리뷰였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가장 특이한 음료를 많이 모으고 있는 줄 알았는데 독자님들이 더 대단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신기한 음료와 제보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어떤 음료를 마셔볼까요? 더 센 거가 오진 않겠지?